M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우리는 실린더를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해서 머그컵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머그컵 말고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를 배우고 나면 그 방법만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다양한 방법을 그 상황에 맞춰서 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컵을 만들기 위해서 실린더를 한 가운데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0,0,0에 맞추라고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지름과 높이는 내가 생각하는 컵의 형태의 크기의 비율을 맞춰서 제작하시면 되고요. 단, 사이드는 식각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를 왜 식각형으로 주죠? 맞습니다. 컵에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식각형을 썼죠? 이 컵도 손잡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식각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컵을 갖다가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얘를 갖다가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한 다음에 자, 하는 쪽 선을 잡았어요. 얘를 뺑 들어잡게 달링해 루프에요. 루프 이용해서 스케일 잡아서 얘를 줄이고 뭐 여기를 잡아서 루프 이용해서 얘를 늘리고 자, 얘를 잡아서 루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늘리면은 뭐 이런 형태의 예, 컵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언두에서 다시 처음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뭘 배웠어요? 우리는 FFD 박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FFD 박스 기본적으로 444 박스인데 이 S자 형태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2로 주고 얘를 뭐 한 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 이용해서 잡았어요. 지금 몇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잡았어요? 네 개를 잡고 난 다음에 얘를 스케일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FFD 박스를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쉽게 형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폴리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형태가 마음에 들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오른쪽 눌러서 다시 뭘로 바꾸면 돼요?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컵 안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윗면을 잡아서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 그게 뭐였어요? inset 이용해서 얘를 안쪽으로 면을 주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는 쭉 뽑아내는 거니까 베벨을 이용해서 이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컵인데 얘 두께가 동일하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링에서 지우겠습니다. 자, 이 형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형태가 있는 형태에서 얘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일단 윗면을 잡아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엘리먼트는 뭐예요? 전체를 잡는 거죠? 전체를 잡고서 스케일 자, Shift를 누르고서 Move, Rotate, Scale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클론이 생기죠? 얘도 똑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안쪽으로 클론이 생기겠죠? 클론인데 엘리먼트에 붙겠다 라고 하면 OK 하시면 어떻게 하면 얘는 같은 덩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더 잡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자, Shift Move 이용해서 얘를 올리시면 되겠죠? 뭐 얘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스케일로 이렇게 벌리시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보더 값이 이렇게 너무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텍스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스케일로 한쪽 방향으로 누르시면 얘가 정렬이 끝나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면이 안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졌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쪽과 바깥쪽이 동일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연결하겠다. 얘와 얘를 연결하겠다. 보더. 보더에 뭐가 있어요? 보더? 브릿지가 있죠? 보더 브릿지. 보더 브릿지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와 얘가 연결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면이 꼬여서 붙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보더 브릿지라면은 면이 꼬여서 붙을까요? 여러분이 다 배운 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자, 지금 바깥쪽으로 색상이 보이죠? 그럼 노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깥쪽으로 노멀이 있는 거예요. 그 노멀이 바깥쪽에 있는 걸 그대로 안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똑같은 노멀이 바깥쪽으로 있죠? 그러면 얘가 면이 꼬입니다. 자, 노멀을 뒤집겠다. 그게 보였어요? 네, 플립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엘리먼트 어디 가면 여기 플립이라는 단어 있어요. 플립은 뭐예요? 노멀을 뒤집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냐? 얘는 바깥쪽으로 있고, 노멀은 얘는 안쪽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보더 브릿지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좀 다양한 형태의 컵들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우겠습니다. 자, 얘를 하나 잡았어요. 얘를 여기를 뺑 들어잡기 달링에 루프에요. 링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면 어때요? 뻥 뚫리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 하나를 잡아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면을 주면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쉘. 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해서 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쉘로 이용해서 컵 두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쉘이라는 단어가 3D에 나오면은 두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쉘은 원래 포탄 껍데기, 뭐 조개 껍데기를 쉘이라고 하는데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는 쉘은 두께를 주는 걸 말합니다. 쉘을 몰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안쪽을 잡아서 스케일로 클론을 이용해서 작업해도 됩니다. 자, 쉘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폴리로 변환하고 여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스케일해서 한쪽 방향으로 눌러주시면은 정리가 끝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항아리를 보면은 항아리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인셋 이용해서 원하시는 만큼 인셋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면 얘가 쭉 뽑혀올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안쪽으로 주는 건 인셋에서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풀고 풀어주시면 어때요? 이런 형태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그게 뭐였어요? 터보 스무스 아이소라인. 자,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쵸?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항아리를 만들 수 있겠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항아리 형태를 만들어 봤고요.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FFD 박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FFD 박스와 쉘을 이용해서 어떤 항아리 형태, 뭐 다양한 형태의 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욕심이 생겼어요. 자, 여기 손잡이가 될 부분을 하나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 인셋 이용해서 안쪽으로 살짝 면을 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얘를 지워버릴게요. 뭐 어때요? 뻥 뚫렸죠? 자, 보도 하시면 또 얘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얘를 머그컵 만들 때 똑같처럼 Shift, Move, 뭐 Rotate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안쪽에 면을 주겠다.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 뭐예요? 인셋. 요새를 쭉 주면은 줄수 있고요. 얘를 딜리트. 자, 얘와 얘를 연결하겠다.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보더에 가면 뭐가 있어요? 브릿지 이용해서 얘와 얘를 연결하면 됩니다. 풀고 풀어주시고 모델링은 절대 잡지 말고 터보 스무까지 주겠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봤더니만 다시 요쪽에도 하나 손잡이가 똑같은 형태를 입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자, 폴리건 이용해서 얘를 잡아줍니다. 잡아주시고, 자, 보이는 면만 잡겠다. 이그노 페페시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선들을 선택합니다. 자, 잡았어요. 잡고 난 다음에 얘를 떼어내겠다. 그게 뭐예요? 어태치의 반대인 디태치가 있죠? 자, 디태치. 근데 디태치 에즈 클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본이 살아있고 복사본이 디태치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풀고 풀어주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또 생기죠?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미러 이용해서 노클론 Y축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복사가 되죠? 자, 얘와 얘는 같은 성질인가요? 얘와 얘는 같은 성질인가요? 서로 다른 성질이죠? 같은 성질을 만들겠다.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어태치죠, 어태치. 자, 얘를 잡아서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간 다음에 얘를 같은 성질 만들겠다. 어태치 해주시면 되죠. 풀고 가서 터보 스무드 갔더니만 문제는 뭐예요? 여기가 좀 이상하죠? 왜 이래요? 얘가 뻥 뚫려있고 난리 났잖아요. 그쵸? 봤더니만 요쪽 면을 하나 복사를 안 해왔네요. 그러면은 보더 잡아서 뭐 이런 식의 캡 하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요 안쪽 면이 얘와 이거는 베이직 얘와 요 안쪽 면이 어때요? 겹쳐 있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지워주시고요. 얘를 잡아서 지워주시면 어때요? 같은 면에 있는 게면 하나가 지워지죠? 근데 지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자, 터보 스무드 주면 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얘는 둥글둥글한데 여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 버텍스가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버텍스와 버텍스를 합치겠다. 그게 뭐였어요? 웰드죠, 웰드. 자, 이그노 페피싱은 풀고요. 전체를 잡아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여기 보시면 웰드 옆에 보시면 세팅 값이 있어요. 웰드 세팅 값을 눌러주시면은, 자, 222개가 216개가 됐대요. 그럼 몇 개가 줄은 거예요? 6개가 줄었죠. 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준것 같지 않나요? 아닌 것 같나요? 그러면 이 값을 늘려줍니다. 자, 늘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점을 버텍스를 합쳐주죠. 자, 해서 얘를 쭉 늘렸을 때, 아, 216 맞겠다. 뭐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합쳐졌을 거고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컵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도 만들 수 있냐면, 자, 반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반을 만들었어요. 자, 윈도우 크로싱 안에 들어온 것만 잡읍시다. 잡아서 얘를 치워버릴게요. 반은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잡아서 지울게요. 자, 반을 만들었는데, 이 반을 갖다 좌우대칭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좌우대칭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미러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폴리로 바꿔서 가운데를 다 붙였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요. 뭘 주냐면 시머터리라는 걸 줘요. 시머터리. 시머터리. 시머터리 그러면 좌우 상하 대칭을 시머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실린더를 0,0,0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축이 여기 있죠. 근데 축이 가끔가다가 여기 있거나 여기서 만들어 모델링을 했을 때 축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축을 다시 원하는 데 놓겠다라고 하면 뭐냐면, 자, create, modify 옆에 가시면 hierarchy라고 있어요. hierarchy. 계층구조에 가면 피봇이 있고요. F에 피봇니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enter to object 하면 center, 오브젝트 가운데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0으로 놓으면 다시 처음 상태로 될수 있겠죠? 그래서 축을 옮기겠다.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옛날에 여기서 픽도 배웠죠? 픽을 쓰거나 대상을 잡을 게 없으면은 hierarchy에서 피봇에서 f의 피봇니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시고 정렬한 다음에 얘를 풀어주시면은 그 방향으로 축이 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뭘 주겠다? 시마터리란 걸 줍니다. 시마터리. 시마터리. 자, X축, Y축, Z축. Y축을 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는 노멀이 반대쪽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를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폴리로 바꾸고 보더. 보더 이용해서 여기 안쪽면 닫아주는 거캡 안쪽면 닫아주는 거캡 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주면 돼요? 더버 스무드 인터랙션 3, 아이솔레인 디스플레이 체크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컵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시마터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밀러 인스턴스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폴리를 바꿔서 다시 얘를 붙여줘도 돼요. 근데 시마터리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시마터리는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다 웰드 심이라는 걸 통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할 때는 반만 만들어서 시마터를 이용해서 좌우대칭을 만듭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예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컵들을 하나 보시면은 그 컵을 따라서 모델링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